지금 갈대밭을 지나가지고 제가 동영상 저거 풍차, 예, 풍차가 돌아가는데 왔습니다. 이게 참 추억이 되는데 제가 여기도 몇번 왔는데 벌써 추억이 됐네요. 예, 추억이 됐어요. 예, 풍차가 돌아갑니다. 이거 관광 코스입니다. 갈대가 많이 우거졌어요. 갈대가, 예, 갈대밭 보세요. 엄청 좋습니다. 보기가 좋아요. 예, 갈대밭. 이렇게 몇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저한테는 지금 아주 추억의 거리입니다. 지금 앞에 보이는 건물이, 예, 커피하우스입니다. 카페 전망대라고 아주 좋아요. 거기서 커피 한잔하고 이렇게 하면 참 좋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는 거는 염전입니다. 염전. 예, 소금 창고입니다. 근데 문이 닫혔어요. 닫혀가지고 참 안타깝네요. 여기에 소금이 다 정해 있죠. 이제 염전에서 소금을 생산해 내면은 여기에 저기 있습니다. 일정 때다 이게 만들어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소금 창고입니다. 이게 염전이라고 하죠. 여기 몇 개가 있어요? 여기 세 개. 까만 꼴타로 이렇게 발라놨네요. 그전에는 열어놨던데 다 닫아놨습니다. 자, 여기가 염전입니다. 여기서 소금을 생산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여기서 소금을 생산해가지고, 저 위에는 카페 건물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창고에다가 이제 이렇게 소금을 저장하겠죠. 아, 참, 낭만의 거리, 추억의, 습지, 물이 빠진 거리입니다, 지금. 물이 들어오면은 참 좋을 텐데. 이게 지금 해당화인데요. 지금은 초겨울이라 이렇게 생겼지만은 해당화길이 한 1km 가까이 이렇게 널려 있습니다. 우리 동요 가사처럼 바닷가 옆에 해당화가 핀 그런 동요 생각이 납니다. 바닷가 옆에 1km 가까이 이렇게 널려 있어요. 예, 풍차, 아까 보셨죠? 풍차 있는 데까지 있습니다. 카페 거리까지. 이게 추억의 낭만의 거리며 데이트 코스입니다. 여기 저거 이렇게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관입니다. 예적을 막기 위해 고종 16년에 설치한 정포 포대라고 그러네요. 요정놈은 일본놈을 얘기하겠죠. 주로. 네, 포대입니다. 이게 역사관이에요. 다 추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네, 소래포구입니다. 지금 현재. 이렇게 역사관이. 역사가 살아 숨쉽니다. 다시 돌아왔습니다. 추억의 인천광역시 등록허가제. 네,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네요. 인천광역시. 문화재로 등록이 되어 있어요. 아, 바퀴가 하얘가지고 이거 보세요. 석탄으로 칙칙칙칙 하면서 갈렸겠죠? 역사관입니다. 이게 소진선, 그러니까 수원에서 인천까지, 예, 이게 소진선이 인천 수원에서 인천, 인천에서 수원으로 됐다 이게죠. 수원에서 생산되는 쌀을 예, 인천으로 예정 예, 일본 놈들이 다 가져갔다 생각하면 되겠어요.
여기는 역사원입니다. 역사원. 서울의 역사원. 근데 역사원은 오늘 사람이 개방을 안 시켰는지. 문 닫았네요. 역사관 문 열렸네. 예. 감사합니다. 시간인증이요? 네? 시간인증이요? 쓰셔도. 옛날 서울의 역이라고 했네요. 자, 완전히 추억이 서려 있는 곳입니다. 지금 나홀로 이런 거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소인선 열차가 이렇게 다닌 걸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 서래포구 역사관입니다. 역사관. 완전 추억이, 옛날 추억이 다 생각나죠? 이렇게 이제 다녔다 이거지, 열차가. 아, 진짜 추억이. 예, 지금 하얀 소금이 이렇게 쌓여 있는데요. 예, 실제 소금입니다. 실제 소금. 근데 원고를 시켜놨네요. 이렇게. 아, 눈처럼 하얗네요. 예, 소금을 긁었던 곳. 예, 소래고, 소래, 아까 염전을 보셨죠? 예. 옛날에는 물자세, 이거 물자세라고, 저 사람이 물론 물이 이렇게 하면서 바닷물을 염전으로 이렇게 유입을 시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조상들이 진짜 대단하십니다.